핸드폰 5장 6부설. 아, 꼭 초밥을 밥이랑 먹어야 되나요? 이게 맞나?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와린이 은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데 이름이 되게 길어요. 도멘 슐룸베르거 피노그리 슈피겔 그랑크리라는 프랑스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안주가 초밥, 냉모밀, 새우튀김이랑 감자 그렇게 조금 하고 와규초밥도 또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화이트 와인이랑 냉모밀이랑 조합이 좀 궁금해서 추가로 시켜본 거고 와인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돌려서 따는 와인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다. 응, 아니야. 딸게요. 지금 몇 분 나왔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 따른 것 같은데. 오! 발전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거 와인 한번 따라볼게요. 병이 굉장히 길다랗다. 향은 되게 저 와인앤모어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향 맡아보는 것 같아요. 뭔가 상큼하고 과일향? 그런 거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묵직하기보다는 상큼한 쪽에 속하는 그런 향이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달다. 근데 엄청 달진 않고 조금 달아요, 조금. 근데 이제까지 먹었던 와인들 중에서는 제일 달달한 와인인 것 같고 약간 새콤하다 해야 되나? 좀 새콤달콤한 와인인 것 같아요. 이제 곧 6월이 되잖아요? 6월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스파클링은 아닌데 약간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와인? 이거 도멘 슐룸베르거 피노그리 이거는 도수가 14도네요? 그 포도 품종이 피노그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 100%로 만든 와인이라고 해요. 아, 당도는 1부터 5 중에 3이고요. 산도도 3이네. 그리고 바디감이 2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맛대로 약간 달달하고 막 엄청 무겁지 않고 조금 새콤달콤한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밥은 먼저 이 광어 지느러미 초밥 먹어볼게요. 근데 조금 밥 모양이 이상하게 돼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광어 중에서 저는 이 지느러미, 뱃살 이 부분 제일 좋아요. 고소하고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하다. 냉모밀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인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규초밥. 엄청 크죠?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똑같이 촬영하고 촬영 없는 날은 주로 집에 있거나 아니면 좀 가까운 데 산책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쉴 때 집에만 있으면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거잖아요, 2021년이. 20대 생활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다이어리도 정리를 해보고 뭐 진짜 한 10대 때부터 엄청 나는 무조건 이걸 할 거야, 나는 꼭 이 직업을 선택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초중고 졸업하고 성적 맞춰 대학 가가지고
남들 하는 복수 전공하고 막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직업을 우연찮게 만난 거죠, 어찌됐든. 근데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현장을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되게 시간이 뭐 6시간, 8시간 딱 정규직처럼 이렇게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대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촬영도 막 밤새서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안 힘들어요. 아, 진짜 선택 잘했다, 이 직업을. 연어 초밥인데 살짝 토치로 구웠어요. 맛있다. 화이트 와인이 해산물 이런 거랑 잘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밥도 해산물이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나? 근데 맛있다 되게. 그리고 20대 때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막 하고 하잖아요. 했던 알바들이 뭐였냐면 카페, 화상 강의, 백화점, 화장품 매장 알바. 백화점은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카페 다시 해보고 싶어요. 카페는 우리가 정말 친숙한 공간이잖아요. 이제 주문을 받거나 만들 때, 그럴 때좀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해야 되나? 레시피만 어느 정도 익히고 있으면은 오히려 음료 만들고 이러는 게 저는 재밌었었어요. 사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시키는 손님이 제일 좋아요. 버킷리스트 다들 있으세요? 저는 뭔가 핸드폰 없이 한달 살기. 핸드폰 5장 6부설 막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럼 과연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뭐좀 하다가 다시 핸드폰을 한 5초도 안 돼서 막 이렇게 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갑자기 이내 모습이 되게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핸드폰 없었을 때뭐 했나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막 소꿉놀이 하고, 괜히 그냥 막, 풀 같은 거한번더뭐 이렇게 뒷이겨가지고 뭐 만들어 보고. 저만 그랬어요? 이거, 이 뒤에 보니까 미디움 드라이래요. 나는 근데 달았는데? 저는 초밥 먹을 때요. 밥이랑 계속 같이 먹으면 배불러서 이렇게. 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먹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회 엄청 두툼하게 해가지고. 아, 꼭 초밥을 밥이랑 먹어야 되나요? 아, 방금 생각난 건데 버킷리스트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11자 볶음 만들기. 근데 좀 이게 볶음인가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빡 이렇게 누가 봐도 와, 복근이다 하는 그런 복근 만들기. 복근 없어요. 근데 제가 와인앤머 지금 몇달 했지? 그 하면서 느낀 게제 와인 취향은 레드보다 화이트 같아요. 뭔가 화이트를 먹었을 때좀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레드는 묵직하다 해야 되나? 따뜻한 사케 먹는 느낌이고 화이트 와인은 시원한 맥주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사케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서 맥주 같은 화이트 와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뭐라고 하는 거야? 오늘 제가 먹었던 안주 중에서 베스트 조합은 요 초밥. 초밥 중에서도 요 광어 있잖아요. 피노그라 와인이랑 광어회 조합이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냉모밀은 이그 소바의 향이 있어서 좀 얘를 죽이는 것 같고 튀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의 최애 조합은 광어회 조합입니다. 오늘 와인은 여름을 준비하는 와인. 초여름. 대신에, 제 추천은 조금 시원하게 해서 먹기. 병이 너무 빼빼로 같지 않아요? 무슨 발사할 것 같아. 폭죽 같아.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저랑 같이 짠 하면서 오늘 하루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상큼한 하루 보내세요.